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윤소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볼을 가격하는 순간인 임팩트까지 배워봤는데요. 아, 볼은 이미 떠났고 이제 나머지 스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보통 많은 골퍼 여러분들이 팔로우스로나 피니쉬, 동작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이나 알려고 하는 의지를 안 가지고 계신데요. 이 동작들은 여러분들 스윙에 있어서 그 공의 구질과 파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골프 스윙은 물 흐르듯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스윙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임팩트를 하는 순간 공이 출발을 했다고 멈추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끊임없는 스윙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임팩트 이후 공을 밀고 나가는 이 팔로우 스루 자세를 여러분 반드시 익히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야구 선수 중에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빠른 공을 던질수록 여기서 던지면서 가볍게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제구력과 파워를 같이 겸비하기 위해서 던지면서 굉장히 앞쪽으로 크고 빠르게 던져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신다면 왜 팔로우 스루와 피니쉬가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팔로우 스루 방법과 올바른 피니쉬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팔로우 스루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팩트 때 사실상 왼손은 펴져 있는 상태지만 오른손이 100% 펴진 상태는 아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 상태에서 팔로우스루는 공은 출발을 했고 내려왔었던 힘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자, 릴리스라고 하죠. 체가 돌아가고 계속 위쪽에 있었던 왼쪽 팔등을 오른쪽 팔등이 덮어서 일어나는 현상을 릴리스라고 해요. 마치 옆 사람과 악수를 하는 듯한 오른손의 모양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릴리스 동작과 함께 목표 방향을 향해서 오른손이 100% 펴지게 되고요. 그리고 파워와 방향성을 위해서 양손은 최대한 뻗어주고 클럽도 멀리 뻗어줍니다. 이때 클럽이 목표 방향을 똑바로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방향성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골프는 좌우 대칭 운동입니다. 그래서 골프채를 놓고 섰을 때 저희가 어드레스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양팔을 45도 각도로 해서 손바닥을 보이게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이 오른손에게 간다 라고 하면 자, 이 자세가 뭘까요? 백스윙을 가는 자세죠. 반대로 45도 각도에서 오른손이 왼손으로 온다 라고 하면 바로 이 자세가 포워드 스윙 중 팔로우 스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팔로우 스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이 팔로우 스루에서 이어져서 스윙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로 피니쉬입니다. 피니쉬 자세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정된 스윙을 했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바른 피니쉬 자세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맞고 릴리스, 팔로우 스루가 된 상태에서 쭉 넘어가죠. 이때 저의 왼팔꿈치의 높이는 거의 어깨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몸 전체는 옆에서 봤을 때 편안하게 서 있고 체중은 왼쪽 다리로 이동을 해서 오른 다리가 탕탕탕탕탕 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체중 이동 필요합니다. 자, 피니쉬. 그리고 클럽은 글쎄요, 저의 그 목, 귀 쪽을 통과한다고 해야 할까요? 옆에서 지금 보이시는 각도. 자, 팔꿈치의 높이는 어깨. 그리고 클럽은 제 귀에서부터 시작해서 목 쪽 뒤쪽으로 넘어가는 위치가 이상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고요. 일자로 그 피니쉬를
일자로 이렇게 편안하게 서야 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간혹 어떤 분들은 아예 피니시까지 오지도 않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공의 구질이 그렇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대로 팔로우 스루와 피니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공이 맞는 순간 오른손이 100% 펴지지 않았죠? 이때 밀고 나가면서 오른손의 팔뚝이 왼손을 타고 넘어서 릴리스가 일어나고요. 목표 방향으로 채를 길게 던져서 연속 동작으로 피니시까지 넘어갑니다. 이때 안정된 피니시는 바로 좋은 스윙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도 치고 바로 내려오지 마시고 약 3초 정도 공을 쳤으면 하나, 둘, 셋 목표를 바라보고 피니시를 만드는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스윙의 마지막 종착역을 멋지게 장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스윙의 8단계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맨첫 단계인 어드레스, 그리고 채를 뒤로 빼는 동작이죠. 테이크 어웨이, 그리고 하프 오브 백스윙, 타운 오브 백스윙, 끌어내리는 동작이죠. 3단 케이크를 생각하면서 다운 스윙, 임팩트 이외에 오른손이 타고 넘어가는 팔로우 스로 안정된 피니시. 자, 이렇게 8가지 동작입니다. 제가 8가지 동작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스윙의 8가지 동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8가지 동작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면서 반복 연습하셔서 좋은 스윙 만드시기 바랍니다.